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베일입니다. 제가 할 게임 오늘은 월드 오브 탱크 항상 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MKA. 이건 기본적으로 뭐였냐 특별 이벤트 때 제공받은 전차인데요. 프리미엄 전차이긴 한데 E티어 전차라서 돈은 많이 못 버는 전차입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대신에 제가 이놈을 키우는 이유는 승무원들이 지금 잘 배웠거든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끝났다. 누군가 온 것 같아. 네, 좀 전에 엄크가 떠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투 초기라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띄고 이겼는데?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팀? 이러면 곤란하지. 내 실적을 못 쌓잖아. 잠깐만. 다 발랐어요. 아이고. 네, 저것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뭔 엄크가 떠가지고 실적도 못 쌓고 이길 것 같네요. 좀 예상밖의 정도. 아군이 사살 당했습니다. 아이고야, 말썽하게 이겨버리네요. 잠깐만요. 전투 들어가겠습니다. PZ-3E 3-10. 이거 카미카제 가보겠습니다. 이 맵에서 카미카제 하기 좋은 데가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옆으로 막 때리면 되거든요. 차 좋고 세대이니까 그냥 아주 한번 미친 카미카제를 해보겠습니다. 적들한테 안 들키면 좋은데. 그리고 들킨다 해도 현가장치를 안 맞는 게 중요해요. 현가장치 안 맞지 못하는 전략이야. 들켰죠? 들켰죠? 킨다 해도 현가장치 안 맞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이 씨가 된다더니. 7은 경전창고, 이게 기관포이다 보니까 그냥 막 돌격하기보다는 최대한 상대 팀 중에 상위 티어를 때려서 아프 좀 누적 데미지를 입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숨어 있겠습니다. 틈을 봐서 한 놈 데리고 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피제타 아이씨가 지금 궤도라고 런치스. 휴가. 진짜. 피하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둘이 박았어요. 잘했네. 적이 안 보입니다. 근데 3티어가 4티어 들이박았어. 죽은 건가? 아니네. 4티어가 4티어 들이박았어. 죽은 거네. 저기 있다.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 자주 부어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나가자니 이미 다 잡을 것 같고. 저 구축들이 거슬립니다. 궤도로 하겠습니다. 한 명 데리고 가죠. 잘 붙어서. 육감 떴어요. 죽을까고 해야 돼요. 아, 현관장 진짜발 노리지마. 진짜 피자이씨가 저기 있었네. 하필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 돈피에 193 시야 확보밖에 못해줬어요. 생존력이 좋거든요. 이 친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요청. 저쪽 좀. 돌멩이를 끼면서 시야를 숨기도 하겠습니다. 런치스 어디 갔지? 저쪽까지 안 보이네. 지워졌어요. 저 스팟이 뭐야? 보통 저기는 자주포가 노리고 에요. 자주포. 저는 다이지는 않아가지고 저쪽까지. 저기 이 친구 잘못 쐈다가 저 맞을 뻔했어. 그걸 어떻게 맞추노? 아, 할 게 없네. 아군들이 하나같이 잘해가지고. 나와라, 씨.
것 같아. 알지 않네. 자꾸 왔다 갔다 해가 좋아 엄마. 이쪽쯤에 나타날 것 같은데. 헐, 자주포가 저기 있네. 세상에. 전망적, 전망적. 22거든. 저 맞출 수 있으려나? 언덕 올라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저 녀석은 저 안 보여요, 지금. 여기쯤 뜰 것 같은데. 떴다. 아이씨. 안 다, 인간. 안 다요, 안 다. 아, 놓쳤어, 놓쳤어. 너무 빨라. A22 시속이 너무 빠른 전차라. 명중. 정확하게 확인. 오씨. 보였어, 보였어. 스팟이었어. 스팟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걸 또 맞추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물러나있어. 아군은 보이질 않아. 아군이 스팟을 못 띄워주고 빠져야 할 것 같아. 좌현측 지원 필요하는 건. 오씨,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또 본다고. 와, 동작 불가. 말도 안 돼.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런치스 아까 여기에 애 당한 게 문제였네. 전차, 언덕절 때 먹지 마. 충고한데 여기는 게임 플레이 한 사람도 거의 없지만 눈녹배기를 먹으면은 항상 자주포한테 노려집니다. 좌측에 열로 가야 돼. 자주포가 본물이. 지금 전투 붙었죠. 주문. 들려가지고 저걸 못 맞추고. 침묵, 침묵의 기다림. 원래는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야거든요. 오, 떴어요. 스팟 떴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3대4. 얘처럼 이렇게 나서다가 이제 뒤집어요. 맞아요. 좋지 않아요. 저 자주포가 맞출 수 있는 위치라서. 저기에 장시간이 있다가 이제 스팟만 띄우구나. 그쵸? 그쵸? 제가 원래 쟤를 불러 세울 수 있었는데 안 불러 세웠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보여줄게요. 그쵸? 예, 죽어요. 너무 아군팀이 못하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저 친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서 스팟을 띄워줘야 돼. 지금 누적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나아가서 나서지 못하고 지금 위에 요 구축이 있는 거예요. 구축한테 맞아 죽었거든요. 이제 전차들이 없으니까 제가 스팟을 띄우고 그냥 가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보험 삼아 링을 눌러서 이게 좌우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 언덕배기 위에서도 쏠 수도 있고 언덕배기 아래서도 쏠 수가 있어요. 요쪽 반면에서 쏠 수도 있고 저 위에서 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시야가 확보가 되질 않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아, 다시 움직여줘. 다시 움직여줘. 움직여줘. 조금 아, 여기에서 다 못 잡네요. 승리를 자만하고 나가면 안 돼요. 위에 PGIC가 있고 한번 돌격해볼까요? 바짝 붙어서 지금 제 사각지대거든요. 쟤네들 아주 날 잡겠다고 독이 잔뜩 올랐어. 어떻게 저쪽에 붙을 수 있냐. 건물로 궤도를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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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떴어요. 그쵸? 스팟 떴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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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당황하고 다들 물러나죠. PGIC 잘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전차지요. 이대로 직진해서 구축전차 내려오는 한 놈 잡을게요. 여기가 지금 적들이 못 맞추거든요. 한번 심심히 들어오면 뒤에서 쏘고 와. 궤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뒤에서 쏘네. 성격이 떴습니다. 아군이 지금 덕분에 살았어. 예상 밖에 쏘고 여기 있어도 저쪽에서도 지금 저격해. 제 스팟이 너무 타오르네. 바짝 붙어서 점점 계속 곰이 나타나는 게 기다려. 아 자주포가 자주포가 스팟 뒤우려고 저것쯤 아플 겁니다. 자주포가 빠져. 진짜 어이없네. 지금 PGIC 체력 없죠? 저 상태로 그냥 궤도해서 속도도 빠르니까 적 위치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스파 띄워줄 거예요.
커. 깔쌈했습니다. 승리. 크라뚜. 하드 캐리는 이번에 못했네요. 영국 전차들은 하나같이 한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장전 속도가 6초? 6초였나? 7초였나? 11초네. 장전 속도가 11초인데 이 정도면은 다른 축구 4초에서 보통 3초 완전 느려요. 그리고 얘가 사정거리가 완전 짧거든. 그리고 꽃폭탄 더군다나. 그래서 얘는 한방컷이라고 보면 돼요. 웬만한 애들은 다 관통당하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좀 빠져있다가 서포트하는 경전차입니다. 사실 얘를 경전차로 넣으면 안 되고 중형전차로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견갑이 가벼워가지고 이동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 장갑도 얇아요. 완전 영국이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이럴 거면 E티어 전차로 해놨는데 공격력이 근데 너무 강력하긴 해요. 이게 영국 애들 한 포를 넣다가 탱크에다가 갖다 달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와, 개돌한다. 미친. 자, 어떻게 짓밟을 것인가. 여기는 거의 안 맞아. 가고 아군들이 지금 저쪽에서 대치 중이잖아. 우리가 이쪽 선을 먼저 먹으면은 선취죠. 지금 제가 저 따라서 아군들이 와야 되거든. 안 와요. 오, 아파 아파 아파. 조정수 부사.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파괴. 와, 죽었어. 깐났어. 죽여버렸네. 아, 그런 체력 10짜리. 네. 야, 저 뒤 노렸네. 새끼, 깐났어끼. 근데 아군들은 뭐하냐? 언덕배기 올라서 공격해야 돼. 문디 자식들이 이거. 전투 시작했네. 딴 거 보고 있었어요. 그 업적 같은 건데 한번 뭐 받을 수 있나 해서 확인한 거고요. 지금 제 3티어 전차고요. 이번에도 서포터 역할이에요. 저는 숲으로 갈게요. 웨스트필드 숲. 숲에서 저격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숲은 그만큼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스팟 뜨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이 주변에 엄폐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아군들이 앞으로 안 나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됐죠? 저 떴죠? 여러분? 안녕. 맞았고요. 제대로 맞췄습니다. 격파. 격파. 스팟 떴을 수도 있어요. 저. 병중.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저걸 맞추네요. 아군도 잘하는데.
피제트 38, 맨 경전차거든요. 상당히 거슬려. 지금 빨리 처리해야 돼. 영준. 맞췄습니다. 빙글 돌아갔어요. 네, 방금 누나한테 통화가 와가지고 닭가슴살 구래요. 아, 이거 저격 위치가 안 좋아요. 지금 애들이 자꾸 옆에서 쏘니까 눈치 까고서 이제 다 숨었는데 어떻게 뭐 아군도 지금 당했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말했지만 여기는 엄폐물이 완전 없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엄폐물 없어서 당하고 있고. 어이구야. 와, 저 친구 그 빳 전원수 부상. 근거리 통신만 가능합니다. 겁나 튼튼하네요. 맞췄는데도 폭탄시켜버리고 정면인데. 오랜만에 이 전차 가겠습니다. 포신각이 넓은 친구인데요. 독일 피제트 SFL? 아무튼 이 버전인데 이겼나요? 이거는 아, 아까 그거네요. 그 무거운 경전차 말하는 거예요. 팀 점수 거의 못했네요. 저는 하위권. 전투 들어갔네요. 알죠. 오지오장 차를 사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제게 포신각이 넓어요. 다만 단점은 이게 지금 주포 안정화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아니면 가서 포탑이 있잖아요. 자주 포닥지 않게 포탑이 돌아가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숲에 숨어 있겠습니다. 스팟 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팀 자주포도 한 번씩 때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때려봐요. 그 뭐라고 했냐, 숲을 수상한 데 있으면. 그래가지고 숲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조금 위험해요. 여기 빡살 났죠? 이게 조금 문제예요. 월드 오브 탱크 문제점. 울타리가 빡살 나면 저한테 보여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기 있죠? 여기 지나갔죠? 지나가고 이쪽으로. 아, 이거 이쪽 지나갔죠? 이쪽 저쪽 박살 났고요. 이쪽 울타리는 안 박살 난 거 보니까 이쪽 박살 난. 이쪽으로 온다. 안 맞았어요. 이게 지금 폭탄이 펑 하고 터졌잖아요. 이러면은 적한테 안 맞았고요. 그냥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저 울타리 안 부셔지죠? 이쪽에 숨었을걸요? 아마? 제가 적이라면 여기쯤? 지금 울타리가 안 부셔졌으니까 아마 여기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이상한 데 맞았어. 이렇게 되면 적이 괜히 눈치 까고 물러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 없어요. 호감스럽게도 적이 없고요. 어, 이쪽에 있네요. 뒤로 빠졌어요. 물러났어요. 시점 전환. 이쯤이면 나올만 한데요. 이건 못 잡아요. 너무 빨라서. 아닌가? 잡을 수 있겠다. 운동이 단조로우면은. 운동이 단조로우면은 얻어맞아요. 어, 자주포. 먹잇감이죠. 이쪽.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저희 3명이에요. 구축, 자주포. 방어전 해야 돼요. 못 이기는데, 이러면. 이 밀고 들어오면 조금 위험해요. 뒤에 후방에 지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방탄이 아주 단단한 친구예요. 어이구, 뒤로 물러날 거예요? 그쵸, 인고. 플러스 여러분, 저 상대의 심리를 잘 이해합니다. 이게 자주포는 이게 몇 초 후에 포탄이 도착하기 때문에 행동 예측을 잘해요. 행동 예측. 5티어 전차 라이키 V. 이거 이 친구 엄청 까다롭네요. 자주포한테 요격 안 맞기 위해서 앞뒤로 확실하게 움직이고. 골치 아픈 녀석이네요. 지금 한번 쏴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안 나왔네. 그냥 위협 사격으로만. 자주포가 너 노려보고 있으니까 너 움직이지 마. 네. 상대방 발 묶는 거죠, 뭐. 말 그대로. 공포 조성이라고. 이쪽에도 적이 한 명 있는데. 잘만 맞출 수 있겠는데. 자자자. 도덕해. 되기다. 잠도 렌트고 기다. 쏴요. 명중. 아, 빡살난 게 없으니까 여기 안에. 어, 구축 하나 죽었어요. 여기? 여기쯤 있을 것 같은. 어, 여기네. 아이고, 빠르네. 아무튼 자주포 치고 두 전차를 잡은 거면은 나름 효율적인 전투였습니다. 지금 이거 와우. 액. 이거 힘들겠는데요, 여러분. 어, 제 이게 지금 최파 경전차, 미국식 경전차이고요. 전투를 어떻게 이어나가요?
튀어준 차들 사이거든요. 왜 이래 키보드가. 친구가 현가장치가 그리 좋지는 않네요. 가속력은 그래도 높았고요. 와 피했다 피했다. 제발 맞아라. 지금 저 구축전차 두 대 있죠. 저 구축전차 두 분이 이제 저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빠른 이동속도를 이용해서 서포터로 스팟을 많이 띄워줄 거거든요. 앞으로 가서 지금 스팟을 띄워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이 벽면이. 이걸 벽을 이용해서 저쪽 외부 측에서도 저격을 못하게 빠르게 빠꾸 가겠습니다. 오, 진짜. 내가 죽을 줄 알고? 와, 씨. 저 친구 아주 집착이 쩌는데요? 좀 전에 저 밖에 있었던 친구. 조심해 보겠습니다. 나가진 말고. 제가 지금 하이티어라 죽지 않고 최대한 우리 아군팀의 눈이 되어줘야죠. 눈이 되어줘. 용의 눈으로 봐라. 어디 어디 한 놈 저 커트할 수 있게. 아까 저 친구, 저 집착 쩔었던 친구, 저 친구 당했어. 꽉! 연료통 맞았어, 연료통. 불타, 연료통 잘못 맞았다. 저 자식 집착 먼저. 잘 만나면 지금 아군하고 서포트 해가지고 지금 쏘면 난 될 것 같거든. 오 잘 쏜다. 유키어 전차요. 지금 저 구축 전차가 정면 보고 있고 나머지 전차들은 이쪽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지금 이 다리 밑에 못 맞출 수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빼죠? 물러나고요, 일단은. 위치가 좋지 않을까. 지금 좌측 여기 전선 밀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아군 전선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우와! 전차를 버려야 됩니다. 이걸 보이네.
지금 제가 10시까지만 방송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게임으로 바꿀게요. 컴퓨터를 바꿔야 돼서.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아. 렉 걸렸는데요. 갑자기, 아, 설마. 예상 밖으로 이거 방송이 터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게임으로 다시 방송 곧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